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일요일 오후 4시 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맹자 역성혁명론을 지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역성혁명론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죠.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왕의 신하 가운데 그 처자식을 버색에 맡기고 초나라로 유람을 간 자가 있었다죠. 잠깐만요. 그 자가 돌아와 보니 처자식이 주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절교해야겠죠. 맹자가 말했다. 사사가 사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사사.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 사사라는 건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맹자가 살았을 때 당시에 재판관을 사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사가 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최고 법관이 밑에 그 부하 법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파면시켜야겠죠. 맹자가 말했다. 사방 국경이 아니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왕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놀렸다. 맹자는 왕을 잘라야겠죠 라는 대답을 왕에게 강요한 셈이다. 제선왕이 쫄아서 대답을 회피한 것. 이게 그 맹자의 양해왕 장구 하편에 나오는 그 문헌이죠.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은 고를 몰아내고 무왕은 줄을 내쳐냈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해왕 장구 하편을 보면은 원문이 맹자 위제 선왕왈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된 자로서 그 임금을 시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자는 자를 해롭다라 말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인하다라고 말하니 잔인하고 해로운 사람은 일개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일개 보통 사람에 불과한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하였던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 주왕. 이것은 맹자의 양해왕 장구라는 그 문헌에 나오는 글입니다. 원문은 제선왕 문왈 탕방 뭘걸 무왕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유교적 민본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다. 맹자는 왕 앞에서 대놓고 잘못된 왕은 갈아엎어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맹자는 그 뭐야 그 시대잖아요. 맹자가 그 어디 사람이 어디 시대 사람입니까? 기원전 사람이잖아요. 기원전 사람이 이렇게 그 말했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기원전 사람이 왕 앞에서 맹자는 왕 앞에서 대놓고 잘못된 왕은 갈아엎어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 뭐 뒤에서는 뭐 뒤에서 대통령이 안 보고 안 듣는 곳에서야 뭐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막상 대통령과 대면해 가지고 뭐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근데 이 기원전 시대, 그 까마득한 기원전 시대 옛날에 맹자는 벌써 그 왕 앞에서 왕을 이렇게 대면한 자리에서 왕을 대놓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얼마나 그 용감무쌍한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이 짐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대 다수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백성의 복지에 있단 말이다. 맹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좋은 것을 독점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천을 백성과 동일시하여 천명의 개념을 인문주의적으로 뿌리박았고, 이 천명이 바뀌는 기준을 민심으로 규정하여서 민본의 개념을 정치의 축으로 세웠다. 또한 이런 백성을 위한 정책도 말하였는데, 맹자는 정전제를 통하여 어떻게 민생을 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소리가 곧 천명이다. 백성의 소리가,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곧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다. 이런 그 개념을 맹자는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천이 뭐냐? 그게 바로 백성들의 소리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다, 그 말이죠. 그 시대의 맹자의 민본 사상이 중요한 까닭은 민과 천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정통성이 있어서 민심을 중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데 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기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상이다. 이후 이러한 맹자의 민본주의는 동아시아 근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리 콴유와의 그 유명한 민주주의 논쟁에서 김대중이 맹자의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아시아도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중과 리콴유는 그 싱가포르 수상이죠. 김대중과 싱가포르 수상은 그 유명한 민주주의 논쟁에 언급된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권위주의를 민주주의 입장에서 배경하는 것은 문화적 몰이해라는 리콴유의 주장이 돼서 김대중은 맹자를 인용하며 권위주의를 비판해온 지적 전통과 역사가 동아시아에서도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출발한 개념이 아니다. 이미 서양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그 훨씬 전에 까마득한 그 기원전 시대 맹자는 벌써 이렇게 오늘날 민주주의에 관한 이런 설파를 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서구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동양에서 그 기원전 시대, 까마득한 기원전 시대에 벌써 맹자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민본주의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은 이건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이 아니고, 이거 동양에서 싹튼 사상이다, 이런 걸 얘기를 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민주주의라 하면 이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을 알지만, 사실 이걸 따져보면 이게 맹자 시대에 벌써 맹자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맹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원전 시대, 그 까마득한 기원전 시대에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나왔다, 이런 얘기죠. 한국에서는 특히 두드러지게 유교를 공맹의 가르침이라고 칭한다. 공맹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자와 맹자를 공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와 맹자를 그냥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공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 말 정치가 정도전이 맹자를 탐독하며 역성혁명의 꿈을 키웠고, 신진무장 이성계와 손잡고 역성혁명을 일으켜 고려를 잇는 새 왕조 조선을 건국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정도전에게 맹자를 선물한 사람이 절친이면서 고려 최후의 보류였던 정몽주였다는 점이 역사의 알고짐이라 하겠다. 정도전이 뭡니까? 조선 개국의 개국공신이잖아요. 그 정도전이 고려 말 때, 고려 말 때 이제 그 맹자라는 책을 탐독하면서 혁명의 꿈을 키웠을 때, 그때 이성계와 손잡고 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이 정도전에게, 혁명가 정도전에게 맹자를 선물한 사람이 바로 그 맹자라는 책을 선물한 사람이 바로 그 정도전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정몽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나중에 퇴로로 죽었죠. 선죽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알고짐이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을 지으면서 조선 체계 구성의 곳곳에 맹자의 사상을 배치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이후 강화된 언론기관과 함께 조선을 움직이는 이념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공부를 통해 맹자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림세력은 개국공신인 훈구파들을 몰아내며 이 사상을 더욱더 강화하였으며, 특히 언론을 개방해 임금과 신하 간의 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사헌부, 홍문관, 사관원은 임금을 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신하들의 힘이 크게 되는 데 일조하였다. 조선이 동시대의 명나라 청나라와는 다르게 신하의 권력이 컸었던 것에는 정도전이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충실히 조선 건국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유독 의로움을 강조했던 것도 정도전의 역량이자 맹자의 공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정신으로 그 역성혁명을 일으킨 정도전의 역량 때문에 조선은 그 신하들의 그 입김이 컸던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같은 시대의 명나라 청나라와도 다르게 조선 시대는 신하의 조선 초기, 그러니까 특히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는 신하의 권력이 컸었던 것 이게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 조선 후기와 근현대에 들어서도 계속된다. 근데 이게 조선 초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흐름은 조선 후기와 근현대에 들어서도 계속된다. 일제강점기에는 맹자가 강조했던 의로움을 내세워 의병과 의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 역시 이런 유교적 의로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못된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뒤엎어버리는 혁명들이 많은데, 228 학생민주의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도 크게 보면 맹자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정도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이런 얘기들은 말이죠. 이런 얘기들은 맹자를 너무 그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3.1운동 뭐 이런 거,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228 학생민주의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런 거대한 그 민주 봉기들이 바로 이것이 그 맹자의 그 정신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맹자의 그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학농민혁명, 뭐 228 학생민주이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이런 거를 맹자 사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4.19 혁명이 맹자의 정신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승만이가 독재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공정선거가 아니고 불의의 선거 뭐 이런 걸 저지르니까 거기에 항거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이 뭐 맹자의 사상과는 뭐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남의 귀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까지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그 맹자의 사상이 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기원전 2세기부터 맹자를 공부하는 박사 직위가 있었으므로 오래전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듯하다. 한서 고금 인표에서 맹자는 자사, 순자, 법원 등과 함께 2등급인 상중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후 불교가 들어오면서 한동안 그 중요성이 잊혀져 있었다가 중세에 들어서 그런 맹자를 본격적으로 다시 끄집어낸 인물이 주위에 있다. 주자는 사서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여기에 주석을 달았는데 이것이 주자 집주이다. 이후 성리학을 공부했던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주자의 관점에서 맹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책 맹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자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주자. 이 뭐 주자 성리학 파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주의. 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기 그 역경. 역경도 누가 해설을 달았습니까? 이 주의가 해설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자, 주의는 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공헌자입니다. 가장 큰 학자요, 공연, 유교의 이 이론을 극대화시킨 공헌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가 쓴 그 해설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던 그 역경이 한층 더 날개를 달고 심오해졌던 것입니다. 이 저 주역이. 그래서 역경이라는 건 단순히 그 경전 그 원래 본문의 거를 역경이라고, 주역이라고 한다면 이 해설까지 곁들인 거 포함한 걸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과 주역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주역의 해설을 이 주의가 뭐 여러 사람이 썼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주의도 썼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은 맹자, 이루장구 하편의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수족처럼 여기면 신하도 군주를 가슴과 배처럼 여기고,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쓰레기처럼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구절을 보고 격노하여 맹자를 문묘에서 드러내고 맹자의 서적을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했었다. 중국에 명나라를 세운 그 홍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맹자의 서적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수족처럼 여기면 신하도 군주를 자기의 가슴과 배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것이오.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쓰레기처럼 여기면 당연히 신하도 군주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이런 글이 그 맹자가 쓴 책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맹자가 쓴 책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귀를 보고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노해서 분노해가지고 맹자를 묘에서 드러내고, 그러니까 죽은 맹자를 맹자의 시체를 죽은 맹자에서 맹자가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뭐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뼈를 드러내고 그리고 맹자가 썼다는 그 서적을 모두 불태 없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뼈를 묘에서 드러내고 또 맹자가 썼다는 책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니까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화가 났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맹자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화가 났었던 것이죠.
예시나 전당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두 번씩이나 간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맹자를 위해 죽는다면 죽어서도 영예가 길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맹자를 두둔한다. 주원장이 그 말을 듣고는 맹자의 서적을 모두 태워버리겠다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맹자의 역성혁명에 관련된 구절만 삭제해서 책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이를 맹자 절문이라고 한다. 주원장 사후 정난의 변으로 즉위한 영락제가 맹자 절문을 폐기함으로써 명나라에서 맹자 탄압은 약 20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전당은 이때 일로 사후 맹자 사당에 배양되는 영예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맹자 묘를 파가지고 맹자의 뼈다귀를 끌어내고 또 맹자가 썼다는 책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 주원장의 신하였던 전당이라는 사람이 아주 목숨을 내놓고 주원장한테 간곡히 말을 하는 겁니다. 신이 맹자를 위해 죽는다면 내가 맹자를 위해 죽는다면 죽어서도 영예가 길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이 주원장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죽을 각오라고 그런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원장이란 그 군주가 임금이 그런 그 신하의 말을 듣고는 맹자의 서적을 모두 태워버리겠다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발 이게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자의 서적을 모두 불태우지 말고 그 자기 그 마음을 거슬리는 그 역성혁명에 관련된 그것만 없애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역성혁명에 맹자의 역성혁명론에 심취해 있던 정도전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 하게 된다. 그래서 정도전이는 맹자의 그 사상에 몰입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중국에서도 맹자는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마오쩌둥은 맹자를 매우 숭배했고 자신의 혁명론에 맹자를 인용할 정도였다. 모택동. 이 마오쩌둥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이도 맹자를 매우 존경하고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을 봅시다. 일본에서는 학자들이나 알 뿐 민간에서는 아예 묻혔다. 군주 앞에서 너 정치 똑바로 못하면 바로 갈린다고 말한 맹자의 철학이 당대의 군주들에게 위험해 보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에도 시대 소설가 우에다 아키나리가 쓴 우케스 이야기에는 헤이안 시대의 승려 사이교의 입을 빌어 서적을 취급하는 일본 상인들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다른 경전은 사악하더라도 도통 맹자만은 사지 않아서 중국 공급상이 그 이유를 물이 맹자를 싣고 돌아가려 했던 배는 모두가 가라앉았다는 소문이 팽배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싣고 있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알만한데 사위교 본인도 작중이를 인정하면서 후세 무식한 아래 것들이 감히 맹자를 팔아 상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능멸하고 끌어내리기까지 하는 무엄한 짓거리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고 언급한다. 사이교가 당시 대화하던 상대가 스토크 드노의 원령이었으므로 하필 내란으로 강제 폐위되다시피 해서 쫓겨나고 죽어 원령이 된 덴노 앞에서 맹자를 대놓고 좋게만 이야기하기란 사이교로서는 껄끄러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맹자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그 맹자에 관해서는 그 학자들,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만 좀 알고 있었을 뿐이지 이 일반 백성들은 맹자에 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한테 맹자에 관해서 알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자의 사상이 불손하거든. 그러잖아요. 임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맹자가. 너 정치 똑바로 못하면 목 잘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금 앞에서 얘기한 게 맹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맹자란 맹자가 쓴 책을 역성혁명 뭐 이런 거, 너 정치 똑바로 못하면 갈린다. 너 정치 똑바로 못하면 바로 잘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맹자가 얼마나 그 저항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는가. 응? 그렇게 저항 정신이 이 투철해 가지고 뭐 역성혁명론이란 책까지 쓴 그런 사람을 민간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일반 백성은 절대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그 공작에서 백성들한테는 절대 예, 그 맹자가 쓴 책 이런 거를 읽지를 못하게 했다. 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떠돌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맹자 책을 사려고 하면 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맹자 책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가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서 죽는다. 응? 그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맹자 책을 사지 말라. 이렇게 아주 협박하니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맹자를 싣고 돌아가려 했었던 배는 모두 가라앉았다는 소문이 팽배합니다. 맹자가 쓴 책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던 배는 모두 다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았다. 그런 징크스가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징크스죠. 맹자 책을 가지고 이 배를 타면 꼭 그런 징크스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맹자 책을 사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니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죠.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저서 강맹차기는 맹자를 실천적으로 해석하여 널리 알려졌다. 1859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쇼인은 초망굴기라는 건 뭐냐면 민초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민초란 게 뭡니까? 아무런 권력과 권한이 없는 밑바닥 백성들을 이제 민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민초들이여 일어나라. 초망굴기. 이는 맹자에서 영향을 받아 일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부를 타도하자는 혁명 사상이다. 이것을 실행에 옮긴 수제자가 타카스키 신사쿠로 일반 민중으로 구성한 민병대인 기병대를 창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야말로 이렇게 나쁜 임금은 백성이 일어나서 타도를 해야 된다. 나쁜 임금은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나쁜 임금을 쫓아내버려야 된다. 아, 이런 사상이 역성혁명이거든요. 이런 사상을 맹자가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가 권력을 잡은 쪽에서 보면은, 권력을 잡은 이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맹자가 참 이게 불손한 인물이다고요. 야, 저거 맹자고 맹자 사상이 저거 위험한 사상인데 저거 맹자의 사상을 일반 백성들이 모르게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나같이 이렇게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 그 나같이 힘없고 백없는 밑바닥 국민들이 만약에 맹자의 사상을 이렇게 접한다 하면은 주먹을 불끈 쥐는 거야. 우리가 지배층한테 이렇게 피땀을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어. 한번 엎어보자 말이야. 이렇게 주먹을 불끌쥐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었다 이거죠. 역성혁명이라는 게 맹자의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맹자가 이 지배층에서 볼 때는 얼마나 것이 참 불손한 책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맹자의 후손 공자의 후손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쪽도 관직을 배출한 인물들이 많다. 맹자의 직계 후손 중에는 후한에서 태유를 지낸 14대손 맹욱, 삼국시대 때 총나라에서 문관을 지낸 16대손 맹광과 오나라 사람인 18대손 맹종이 있으며 55대손 맹희문이 명나라 경태 3년 한림원 오경 박사의 직위를 받은 이래 후손들이 직위를 세습했다.
청나라에서도 이어진 한림원 오경 박사 즉위는 73대선 맹경환까지 직계로 세습되었으며 그가 광서 20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생 맹경당이 뒤를 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맹자의 73대손까지 이게 이어졌다니까 청나라에서도 이어진 청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청나라라고 하면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그 고대 국가였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나라다 그 말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일제 초기나 조선 말기 있었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 청나라에서도 청나라에까지 이 맹자의 후손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기원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까마득한 기원전에 살았던 맹자의 후손들이 자꾸 이어지고 해가지고 조선 후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후기 청나라까지 그 직계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림원 오경 박사. 한림원 오경 박사라는 거는 그 청나라에서도 굉장한 그 학술적인 직위죠. 그러니까 학자적인 직위로서 그 73대까지 이어졌다. 여기 이제 맹경환이라는 사람이 바로 맹자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고면서 즉위명이 아성봉사관으로 개칭되어 세습이 이어졌고 2009년 대만 정부가 아성봉사관 직위를 무급제로 바꿨다. 2014년 3대 아성봉사관이었던 75대선 맹상협이 세상을 떠난 후 맹상협의 조카인 76대선 맹영계가 4대 아성봉사관으로 뒤를 잇고 있다. 현재까지도 청나라는 둘째 문제고 이 맹자의 후손들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자유중국이잖아요. 대만에 보면은 이 맹자의 76대손인 맹영계가 아성봉사관의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자의 그 직계손이 대만에서 76대까지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맹자가 지은 책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 맹자가 지은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성서 주역 뭐 이런 게 나오죠. 13경이라는 건 겁니다. 시경 서경 역경 주경. 근데 여러분들이 사서 3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지금 같은 현대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고 서당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이 서당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서당 교육에서 최고 높은 그 정상급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서 3경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최고 서당 교육의 정상의 교육 단계입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서당의 최고 높은 고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당에 처음 들어가면 그거잖아요. 하늘천 따지. 하늘에서 뭐 한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라고 하잖아요. 한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할 때는 이렇게 앞과 뒤로 몸을 흔들어요. 이렇게 빳빳이 앉아서 한천 따지 맨날 외우면은 잘 외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도 그 잘 외워지는 그 요령을 알았던 거야. 운율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요즘에 왜 팝송으로 뭐 영어를 배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팝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영어를 배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노래에 맞춰서 외우면 잘 외워지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당도 그런 거예요.
서당도 처음 들어가면 이제 하늘 전 따지 이렇게 노래를 노래식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빳빳이 앉아서 외우면 잘 안 외워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근데 하늘 천 따지는 제일 이제 초보적인 단계거든. 그러니까 앞뒤로 몸을 흔드는데 이 사서삼경에 올라가면 최고봉이거든요. 최고봉 과정에 올라가면 그때는 다르게 흔듭니다. 그때는 좌우로 흔듭니다. 이렇게. 그때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의 일각견을 이루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좌왈 어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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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좌우로 몸을 흔들고 아주 초보 하늘천 따지할 때는 이렇게 앞과 뒤로 흔든다고 말이죠. 예. 하여튼 그런 거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대만에서 맹자의 후손들이 그 이어지고 가고 있다. 76대손 맹령계가 대만에서 아성봉사관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맹자가 지은 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고 여담 여담은 좀 이게 기네요. 그 여담은 그 다음 시간에 다음 회의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담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맹자는 묵적의 겸해설과 양조의 유여설을 극렬히 비판했다. 묵적, 묵가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람, 유교의 가르침은 친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편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리라는 겸해의 가르침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 양주 권력자를 위한 대의 명분에 반대하고 자연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자 등문공 하편에서 성왕이 나오지 아니하여 제후들이 빙자하고 초야에 있는 선비들이 멋대로 의논하여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가득해서 천하의 학설이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갔네. 양씨는 자신의 지조만 위하는 위하설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오. 묵씨는 똑같이 사랑하는 겸해설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일세. 아버지를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금수이다 라고 하였다. 맹자는 묵적의 사상과 겸해설 묵적의 겸해설과 양조의 위하설을 아주 굉장히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적과 양주가 뭐냐, 성왕이 나오지 아니하여 제후들이 빙자하고 초야에 있는 선비들이 멋대로 의논하여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가득해서 천하의 학설이 양조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갔네. 양씨는 자신이 지조만 위하는 위하설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오. 묵씨는 똑같이 사랑하는 겸해설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일세. 아버지를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금수다. 이래가지고 그 이런 명분으로 맹자는 묵적과 겸해설의 양조를 굉장히 그 맹비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자가 연나라를 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맹자는 연나라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권력 승계가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 연나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쳤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 나라의 권에서 연나라를 쳤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셨다. 아니요. 신동이 연나라를 쳐도 좋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좋겠지요 라고 대답하였는데 그가 옳다고 생각하고서 친 것입니다.
그가 만일 말하기를 누가 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하늘이 보낸 일꾼이라면 칠 수 있겠지요라고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살인자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놈을 죽여도 괜찮겠지요 한다면 좋겠지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일 말하기를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옥관이라면 죽일 수 있겠지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친 것이니 무엇 때문에 치라고 권하겠습니까? 연나라의 문제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권력상 문제가 잘못되었던 것인데 물론 백성들이 고통받긴 했다. 이를 핑계로 제 나라가 연나라를 친 것이니 맹자가 볼 때 이것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연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의 반기를 들었는데 이는 연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하여금 연나라를 엎으라고 하는 민심이 아니었던 것이며 권력 문제를 핑계로 제 나라가 연나라를 억지 공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되었다. 제 나라의 통치에 만족했으면 연나라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나라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맹자한테 부끄럽구나 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 다음 편에서 맹자는 제 나라를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 모의고사로 자주 출제된다. 이게 뭐 어떤 게 그 수능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느냐면은 전국시대 사상계가 양주와 묵적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다. 그는 공자의 춘추시대에 비해 사회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안정을 위해 특히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맹자가 강조한 의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천에 필요한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에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이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의라고 하여 의의를 가족 구성원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도 그 그렇죠. 맹자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의 그 인을 인의를 중시했다 그거죠. 근데 또한 맹자는 의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이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에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을 했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의이다 이겁니다.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이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춰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도 의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가 그는 목숨과 의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의를 취한다라고는 주장하여 의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맹자는 굉장히 그 의의를 중시한 겁니다. 의의가 그 한문으로 쓰면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 오름. 오름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던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이 뭐냐?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의다 이 말이죠.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9월 대수능 대학 수능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17번 21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는 사상 전반에 걸쳐 의로움을 중지로 삼았고 폭력과 불의에 굴하지 않은 인간의 올곧은 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후대 세상을 바로잡으려던 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조선시대에 이름난 의학자인 동무 이재마의 사상의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맹자의 의사상은 말이죠. 조선시대의 의사였던 이재마의 그 사상의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상의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인간이 체질적으로 네 개로 분류하는 겁니다.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인간을 이렇게 이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상의학이죠. 네.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공자는 주변과 친하게 지내서 서로 아끼고 챙기자는 인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사람을 잘 챙기는 어진이를 높여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면 높은 이는 모범이 되고 낮은 이는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을 의라고 하였다. 또 너무 가까이 지내면 함부로 대하는데 이를 삼가게 하고 상하관계에서 높고 낮음의 순서를 매긴 것을 예라고 하였다. 공자가 언제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깝다고 하면 너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뭐 죽자 사자 이렇게 이러면은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예의를 차려라. 가까울수록 일정한 거리감을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훌륭하다는 뜻으로 주자가 칭하였다. 본래 이 칭호는 안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후한 말의 조기가 제사서의 하나로 취급되던 맹자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맹자를 직이 불고 고기 불굴 명세 아성지대 제자야 고두면서 고만하지 아니했고 굽으면서도 비굴하지 아니했던 일세의 걸물로서 성인의 버금가는 큰 제목이었다라 평하여 최초로 맹자를 아성의 느낌으로 표현했고 후대의 주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아성의 칭호는 조기와 주자에게서는 다만 성인의 견줄만한 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성리학적 도통론에 근거해 맹자를 성인의 반열로 공인한 원조 이후로는 공식적인 제2성인 즉
궁자의 복음과는 성인이라는 의미가 정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 다음에 복음가는 성인이다. 그러니까 공자 다음에 그런 유치에 가는 성인이다. 이렇게 맹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 맹자의 주장은 민주주의와는 다르며 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얘기를 전해요. 할게. 그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원전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 기원전 시대에 맹자는 벌써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이 아니라 동양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방금 전에 한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맹자가 주장한 민주주의는 그 서구의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는 다르고 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이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기원전 시대에 맹자가 주장한 게 바로 그 민주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사상은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르고 민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이 근본이 되는 그런 주의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와 서양의 민주주의와 이 맹자가 부르짖은 민본주의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동양에도 민주주의를 성공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있다 주장했으며 실제로 현대 한국에선 맹자와 민주주의를 연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뭐 아까 내가 주장한 얘기가 틀렸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 민본주의와 맹자가 주장한 민본주의와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주의가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은 내 말이 결코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맹자는 이렇게 공자의 인사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덕목의 위치에 있었던 의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인과 나란히 두어 인의라 명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그런데 성악설을 주장한 것에 관해서 나옵니다. 후대의 순자는 맹자의 선성설에 비판을 가하며 인간의 성이 추악하다는 성악설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순자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비해서 후대의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이겁니다. 본성으로부터의 선이 아닌 후천적인 교육과 학문으로부터의 선이 유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맹자가 수많은 배신과 전쟁이 벌어졌던 전국시대에서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걸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착해진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선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가 살았을 시대에는 굉장히 그 전쟁이 심했다.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죠. 나라가 힘센 부족이 힘 약한 부족을 침략하는 그런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얼마나 맹자가 그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겠는가. 그러면서도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것은 사람은 당연히 그 착해야 된다. 이런 다,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맹자는 순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히 선함을 배운다고 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며 선한 행위는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해야 됨을 맹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또한 전국시대는 전쟁과 기아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배운 무지랭이 백성들도 그 본성을 살피면 스스로 착해질 수 있다는 데서 맹자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배운 놈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 못 배운 백성도 자신의 본성만으로 선해질 수 있다는 성선과 그러게 못 배운 백성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배운 군자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이 역성혁명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맹자는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네 가지 실마리를 있는 대로 스스로 자랄 수 없다고 말한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그 군주는 자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군주를 해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변명을 원천 차단하는 데 비해서 순자의 성악설은 환경이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빠진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 시대 군주들이 얼마나 그 왕도 정치라는 것은 못하겠다고 말했으면 맹자가 저런 말까지 하는가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다음에 27번 이거는 다음 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